안녕하세요. 부득칼럼니스트 이송입니다. 2월 23일 저녁에 방송된 10대 고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원조 한류 스타이자 예쁜 남자의 정석, 데뷔 32년차 배우 장근석과 함께 향기로운 영월 밥상을 찾아 떠납니다. 식객과 배우 장근석이 찾은 영월 맛집은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서 메밀 묵밥으로 유명한 30년 노포 주천 묵집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메밀과 감자인데요. 이 집은 메밀로 만든 수제 메밀묵 요리와 생감자 옹심이로 유명한 집입니다. 실내에는 추억의 텔레비전, 시계 등을 비롯해 곳곳에 오래된 정감 어린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푸근하고 정겨운 집입니다. 식객 일행은 메밀 묵밥과 생감자 옹심이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바로 토마토 장아찌, 마늘종 볶음, 시금치 무침, 메밀묵 등 반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중독성 쩌는 반찬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토마토 장아찌는 완전 밥맛 돌게 하는 상큼함이 일품입니다. 메밀묵은 도토리 묵과 달리 거칠한 표면이 까슬까슬한 식감이 도드라지는데요. 메밀묵은 강원도에서 생산된 메밀을 10시간 불린 후에 껍질째 함께 간다고 합니다. 간 메밀은 거름망으로 거친 입자들을 걸러낸다고 하는데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일장에서 메밀묵을 팔며 생계를 책임진 친정어머니 방식 그대로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곱게 걸러진 메밀은 장장 1시간 동안 둘러붙지 않게 저어줘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식히면 메밀묵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고된 노동인데요. 매일 새벽 5시에 만드는 메밀묵 6판, 값진 노동으로 진한 향기를 더하며 순도 100% 메밀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드니까 메밀묵을 안 하려고 한다고 주인장은 말합니다. 꾸미지 않는 투박한 맛의 메밀묵입니다. 30년 업력의 노고가 깃든 메밀묵입니다. 이 메밀묵을 채 썰어서 채썬 김치와 김가루, 참깨, 육수 등을 넣어주고 여기에 밥을 말면 메밀묵밥이 완성이 됩니다. 육수는 멸치 대신 밴댕이 육수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밴댕이와 북어대가리, 무, 파, 마늘을 넣고 8시간 끓여 육수를 낸다고 합니다. 30년 내공으로 탄생한 깔끔하고 깊은 육수입니다. 비린맛이 느껴지지 않는 메밀국밥입니다. 생감자 옹심이는 채에 간 감자 전분을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 넣습니다. 수제비와 식감이 비슷한 감자 옹심인데요. 옹심이는 씹을수록 고소하고 포슬포슬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주인장은 어머니가 먹던 방식 그대로 전통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강원도 영월 주천에서 강원도산 메밀로 만든 메밀묵밥과 생감자 옹심이로 유명한 주천묵집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